여러분, 저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세요? 요즘 SNS에서요, 여기가 핫해요, 핫해! 자, 이 표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잘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This place is famous on social media.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This place. 자, place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경우에 따라 place는 집이라는 뜻도 돼요. 예를 들어서 my place, his place, John's place, Kaylin's place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장소라는 의미고요. 자, this place is famous. famous는 유명한이라는 표현이죠. 핫해라고 해서 this famous, this place is hot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뭐 hot도 좋지만 famous도 사용해 보세요. 자, this place is famous. 어디에서? SNS상에서. 자, SNS라는 표현은 영어에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보통 우리가 원어민들은 구어체에서, 생활 영어에서는 social media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social media라고 하면 뭐 사회적 매체? 라는 뜻인데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사회적인 만남을 하는 장소잖아요, 사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쓰는데 온라인상의 모든 것들은 on 뭐뭐라고 쓴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on Facebook, on Naver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도 on social media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겠죠. Oh, this place is famous on social media. Oh, this place is famous on social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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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핫해요, 핫해. 핫해, 핫해. 자, 이 표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잘까?